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뭐지뭐지해요. 이거 캐릭터별로 다 모은대요. 여러분들 혹시 많이 모으셨나요? 저도 다 모을 거예요. 저희 간니니가 문방구 탐험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고 잘 팔린다는 모찌모찌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아, 누구나죠? 모찌모찌. 이거 종류별로 있고 되게 귀여워요. 저와 친구들은 이걸 모찌모찌라고 부르는데 박스에 써있기로는 이것처럼 말랑말랑 애니멀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는 따로 가지고 노는 방법은 없고 이런 식으로 토끼, 물개, 닭, 고양이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모아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를 막 이렇게 스트레스 풀기보다는 자기 애완동물처럼 잘 가지고 놀아요. 이게 얼마나 말랑말랑하면은 토끼 귀도 쭉 늘어나요. 자, 이제 이 동물 친구들 모찌모찌를 까서 한번 놀아볼게요. 나 먼저 고양이. 아, 귀엽다. 귀엽다. 너무 차가워, 근데. 이제 양도 까봐야지. 나도 입술 떼야지. 나 만져봐도 돼? 아, 근데 막 만지지 마. 알았어. 저희는 문구점에 가서 캐릭터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사서 모아둬요. 요즘 저희 학교에서는 이 모찌모찌를 모아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게 인기예요. 모찌모찌 컬렉션.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여러분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친구들 대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이름은 모찌모찌지만 모찌는 먹을 수 있어도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냄새를 맡으면 안 좋아요. 들어 모찌모찌. 나도 들어와. 우리 씻으러 가자. 뚜뚜루루루. 얘 같이 가. 주황색이고 그러니까 얘 꾀꾀기. 얘는 파란색이니까 알라스콘. 알라스콘이 뭐야? 안녕, 난 오늘 이사 온 깡총이야. 우리 합체할까? 이쪽으로 꿀꿀. 샀다.
만났지. 어떻게 로봇이 될지 궁금하시죠? 짜잔! 얼굴, 팔, 다리. 이거 치즈 젤리 몬스터인데 진짜 치즈 같아요. 쭉 늘어나요. 요즘 애깨도 종류별로 다양하네요. 모찌모찌 동물들이 바다에 놀러왔어요. 느낌이 부드럽고 완전 좋아요. 완전 재밌어. 마카롱 먹여. 오호, 완전 신나고 재밌는데. 오호, 오호. 완전 재밌구만. 나도. 오호, 오호. 재밌구만. 갑자기 뱀마귀가 됐슈. 안녕하시. 문방구에는 수시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 이번에 문방구 안 갔으면 이런 액체괴물도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이런 액체괴물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언니 나도 뒷국가 갈게. 알았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꼭 가보세요. 새로운 상품들이 잔뜩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많이 구독해주세요.